말을 하는데, 참 우리 새로 만들었고요. 우리 지금 사용자가 인서트 요청하면 인서트 할 수 있는 화면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insert.mustTouch 만들었고, common 폴더 만들었고, common 폴더 안에 생각해보니까 파일을 두 개 있어야 되겠네. 새로 만들기 파일 하셔가지고 head.mustTouch 복사해서, 아이고 이거 복사해서 헤더랑 footer 있어야죠. footer.mustTouch 두 개 있어야 되겠죠. 헤더, 후터 두 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템플릿 넣을 예정이에요. 템플릿 찾으러 왔어요. 더블 슬리스크 오셔가지고, 이거 엄청 많이 생겼네. 메이커 웹사이트인가? 메이커 웹사이트네요. 여기서 Train Yourself 이거 복사해오면 되죠. Ctrl All, Ctrl C 해서 헤드에 넣었어요. 이 메인 부분이 핵심이네요. 그래서 메인 부분, 이게 핵심이죠. 메인 부분 요만큼이네. 근데 나머지 부분 다 컨트롤 X. 에러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X. 에러 나네. 뭐 무시합시다. 그 다음에 인서트 머스터치 가셔가지고 컨트롤 V. 그리고 메인 부분만 남기고 또 나머지 부분 컨트롤 X. 후터에 컨트롤 V 하면 합쳐지겠죠? 합치면 하나의 HTML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윗부분 필요하네. 윗부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개 꺽쇠 꺽쇠하고 뭐였더라? 커먼 밑에 헤드 점 뭐 스터치 뭐 잘못 썼나? 아니 저 자동 완성 너무 잘못 썼나? 잠깐만요. 아까 거 이거 아니네. 방향이 바뀌었네. 이거네요. 그럼 밑에는 뭐여야죠? 후터 점버스터치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머스터치는 생략이네. 자, 이거 쓰지 맙시다. 코드를 보니까 얘 안 썼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참, 이거 컨트롤러에서 실행해봐야죠. 우리 컨트롤러 뭐막 만들면 얘도 패키지 하나 추가해봅시다. 오른쪽 뉴 패키지 컨트롤러 안에 우리 로그인 작업하고 있죠? 또 패키지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 회로 만들기 경로 패키지 뭐지? 요게 지금 로그인이죠? 로그 컨트롤인데 로그인이죠? 로그인 관련 애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그인 관련된 여기다가 클래스 만듭시다. 새로 만들기 클래스. 왜냐면 컨트롤러도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많아질 테니까 컨트롤러 중에 로그인 관련된 애 중에 로그인 컨트롤. 로그인 패키지는 필요 없나? 자, 이거 우리 이거 패키지 지우고 새로 만듭시다. 삭제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컨트롤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닌가? 컨트롤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로그인 클래스에서 로그인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다 하면 되니까 굳이 하나 더안 내려가도 될것 같아요. 컨트롤러까지 만들고 여기다가 클래스 만듭시다. 그래서 로그인 관련 컨트롤러 이렇게 클래스 만들었어요. 로그인 관련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 컨트롤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골뱅이. 컨트롤러. 이렇게 써주면 되죠? 컨트롤러 됐고요. 자, 이제 이거 띄웁시다. 여기다가 골뱅이 get인가요? get mapping 하고요. 인서트 할까요? 인서트 화면이죠? GUI 이렇게 해야 되나? Insert GUI 이렇게 해볼게요. Public String Insert GUI 대문자로 쓸까? 쉽지 않네. 이름 짓는 게 항상 인서트 GUI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리턴 값에 저 인서트 하면 되죠? 리턴 인서트 문자열 인서트 하면 되죠?
이거 그냥 인서트 합시다. 너무 복잡하네. 인서트하고 얘 호출하면 이제 화면 나오겠죠? 인서트하고 호출하면. 호출해 볼까요? 요걸 호출, 실행해서 요거 호출하면 되죠? 실행하고 브라우저에서 호출해 봅시다. 로컬호스트 인서트 이런. 뭐지? 뭐지? 나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딜레이를 가지고 주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잘 되네요. 이제 뭘 해야죠? 요 인서트 점 머스터치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서트 구현하면 되죠. 기존 거를 지우고 기존 내용 지우고 여기다가 인서트 작업하면 되죠. 타이틀 인서트 하고 여기다가 인서트 작업하면 되죠. 아까 거 복사 그냥 새로 만듭시다. 어떻게 만들어야 이쁘다고 소리가 나나? 테이블 안에 넣을까? 테이블. 테이블. 그다음에 TR. 그다음에 테이블 닫아야죠. TR, TD는 우리 ID 하고 여기 인풋 타입 넣어야죠. ID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여기 인풋 타입 넣으면 되죠. 인풋 타입은 텍스트 하면 되나? 네임은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해줘야 되나?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인풋 타입 사이즈 넣으시면 되고요. 얘는 패스워드. 그리고 요거 버튼이 있어야 되네? 짜증. 버튼이 있어야 되네? 로우인가? 콜인가? 콜스팸 같죠? 그 다음에 서브밋 밸류는 전송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 전체 폼 태그로 묶어야 되겠어요. 폼 이렇게 묶었고요. 액션이죠? 액션은 어디로 가야 되나? 현재 프로젝트에 인서트 갑시다. 그리고 전송 방식을 포스트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매핑 이름이 같아도 식별할 수 있죠? 된거 같죠?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받아서 전송하면 자, 이거 또 처리해 봅시다. 이거 뭐 바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모델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여기 모델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패키지인가? 패키지, 모델. 자, 이렇게 모델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델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패키지 하나 더 만듭시다. 모델에 요청 개체죠? 리퀘스트. 여기에 요 로그인이죠? 로그인 DTO 새로 만들기 클래스. 클래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클래스 이름을 로그인 DTO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네임이죠? 네임. 프라이베이트. 아이고, 자료형이 빠졌네. 네임이랑 패스워드 하고, 세터 게터로, 아이고, 닫아버렸네. 잠깐만요. 쟤를 롬북을 한번 써볼까? 인서트 버스트요, 여기? 아이디로 했는데 DTO 이거 네임으로 바꿉시다. DB 넣으려면은 아이디가 따로 있어요. 아이디 잠깐만. 딴 데서. 자, 이 가지고 있는 코드에선 그냥 했네. 그냥 여기 그냥 씁시다. 나중에 씁시다. 자, 아까처럼 구현해 봅시다. 생성자 오른쪽 클릭, 생성, 게터 앤 세터 두개 선택하고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오른쪽 클릭, 투 스트링, 그 다음에 생성자, 자, 세개 넣었어요. 기본 생성자도 있어야 되나? 그럼 나중에 필요한 넣읍시다. 왜냐면은 나중에 고생해. 에러를 못 잡고 고생을 해요. 자, 생성자, 세터 게터, 투 스트링 넣었어요. 이건 뭐 예스 사용하는데 문제 없겠죠?
자, 이제 뭘 해야죠? 요거 일단은 요거 추가하기 전에 이게 돌아가는지 먼저 확인할 걸 그랬어요. 새로 만든 화면 제대로 뜨는지 확인하고 값을 입력하고 로그 컨트롤러 여기에 같은 주소에 포스트로 와야 되겠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위에 것은 계시죠? 근데 뭐 인서트 그냥 인서트하고 얘는 어차피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되죠. 로그인 DTO는 DTO 이렇게 들어오고 모델 필요하죠? 모델 오케이. 필요한 거, 이 빨간게 된거 마우스 올려놓고 클래스 가져오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게시인데 얘는 포스트였죠? 뭐 개수로 해도 관계없나? 클래스 가져오기 마우스 올려놓고 클래스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이름은 같은데 매개변수가 달라가서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찍어 봅시다. 디티오 이렇게 찍으면 되고 원래 여기서 뭘 DB에 넣는 작업 해야죠. 원래는 여기 DB 넣는 작업 해야죠. 자, 그래서 위에 거를 실행하면 요 인서트 머스터치 오셔가지고 여기서 데이터 입력하고 포스트 인서트로 오게 되면 사용자 입력이 DTO에 담겨 있고 DTO가 찍힐 거죠. 자, 그 다음에 DTO를 어떻게 하면 되나? DTO를 DB에 넣어주는 작업 여기 자파로 구현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찍히는 데까지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합시다. 새로 실행하고 주소 입력하고 이거 안 지웠나? 여기 좀 잘못됐나 보네. 아, 이게 왼쪽 메뉴구나.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왼쪽 메뉴 얘를 지워버릴 걸 그랬네. 놔둡시다. 테이블에 넣은 것 같은데 이쁘게 안 나왔네. 테이블에 좀 문제가 생기고 한글이 깨졌네. 파악 111 전송 콘솔 가서 찍혔나? 찍혔네. 잘 되고 있네요. 한글 깨지고 있는데 놔둘게요. 한글 처리하려면은 버전 문제라 그랬죠? 빌드.그랜드를 가셔서 이거 6.8로 낮추면 될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한글을 안 쓸게요. 됐죠? 자, 이거 입력한 값이 찍히고 있죠? 이제 이거 DB에 넣는 작업을 여기 구현하면 될 거예요. 참, 넣는 작업 오후에 합시다. 테이블 잘못 만들었나? 테이블 좀 확인해 볼게요. 인서트 페이지에
테이블 TR. TR 잘못 만들었네. 이게 TR이죠? 이렇게 닫아줘야죠. 막상 해보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참고 해야지 답 없어요. 뭐 뭐든지 해보면 마음대로 안 돼요. 됐죠? 그리고 좀 이쁘게 스타일 이거 좀 위드스 뭐한80% 되나? 대충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쁜 스타일 시트를 복사해 오세요. 잘 되겠죠? 자, 작업이 끝났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DB 작업하면 돼요. 우회합시다.